성인 7명당 한 명이 당뇨로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죠. 2030년쯤 되면 당뇨 인구가 1,000만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수술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그렇죠, 그렇죠. 당뇨 수술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영역의 의사로서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서구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1970년대에 들어서 당뇨 대사 수술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됐습니다. 2014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학회라는 게 보통 내과 선생님들 위주의 학회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렇죠. 이 당뇨 수술, 대사 수술이 당뇨 치료의 한 중요한 이 패러다임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던 그 진료 가이드라인이 좀 발표가 됐고요. 네. 2017년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특히 아시아인 당뇨에서 네. 체질량 지수가 27.5, 비만도 27.5가 넘는 사람들은 조절되지 않을 때는 당뇨 수술이 적합하다는 약간 적극적인 치료 가이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수술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물의 경로를 바꾸지 않는 위절제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십이지장 쪽으로 음식물이 못 가게 해서 당뇨 조절을 하는 우회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도 보험이 적용됐고 이미 10여 년 이상 전부터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주변국에서 보험 인정이 됐던 이유는 당뇨의 합병증을 끊을 수 있다.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네네. 더불어서 최종 목표인 생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약물 연구와 수술했던 군의 장기간 데이터를 놓고 봐도 완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당화혈색소 6.0 이하로 조절되는 군이 약물 치료군은 5%밖에 안 되는데 네. 수술 치료군은 30%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약을 끊고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게 오래된 연구 결과. 약을 안 먹어도 당뇨가 치료가 됐다는 개념. 대부분은 약을 끊으십니다. 예를 들면 조절되지 않는 당뇨 상태인데 네. 인슐린을 오래 맞으셨다 그러면 인슐린을 끊고 먹는 약 한두 종류로 이렇게 조절이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 분도 있지만 네. 그 정도까지 췌장 기능이 와해된 분이 아니라면 네. 당뇨약을 끊는 상태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대중의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뇨 환자가 수술 치료를 한다. 이 안정성이라든지 적응증이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정성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들었던 질문이죠. 네. 보험화되고 나서 이미 이 수술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안전하냐에 대한 질문은 조금 이제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수술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그 얘기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우리나라는 또 몇 년 전에 어떤 유명 연예인분의 그 사망 사건 때문에 네네. 이 비만 영역 맞습니다. 또는 네. 이 대사 수술 영역의 수술이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사로잡혀 있는 것 네.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전한 수술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맹장 수술이라고 그러는 충수염 수술, 네네. 전체적인 합병률. 병원을 다시 와야 될 만큼의 가벼운 합병증부터 재수술을 해야 되는 합병증까지 합치면 4에서 15% 정도 됩니다. 맹장 수술. 네, 맹장 수술이 은근히 또 프로티지가 높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맹장 수술을 기피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위험하다는 인식은 좀 덜하는 편인데 네네네. 당뇨 수술은 평균적으로 5% 이하. 특히 제일 무섭다는 누출률은 4% 이하로 돼 있습니다. 오. 여기 또 하나의 변수가 대단위로 시행되는 3년 이상, 네. 또 2, 3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네. 0.5%대 합병증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전한 수술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병증이 안 생긴다는 얘기, 어떤 그런 확률적인 얘기보다 네. 합병증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어야 된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누출이 그렇군요. 됐을 때든지 출혈이 됐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게 진단하고 대응해서 그 환자분의 중환자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의료기관들이 이 수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좀 생각이 난 건데 수술 진행 시간이랑 그럼 평균 입원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수술법에 따라 틀린데 이제 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위절제. 네. 위절제는 1시간 정도 뭐 조금 안 걸리고요. 아, 네. 물론 수술 집도 시간입니다. 마취 시간은 조금 더 걸리고요. 1시간 반, 뭐 2시간 이내에 네네네. 마취 시간이면 충분하고 입원 기간은 3일에서 5일.
뭐 조금 늦게 퇴원시키는 저는 경향인데 뭐 빨리 퇴원시키는 분은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도 퇴원하시니까 그러고도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저희가 맹장 수술 정도 또는 담낭 수술 정도의 회복 기간이면 같은 복강경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물론 드시는 음식의 차이가 있지만 컨디션 회복은 상당히 빠릅니다. 모든 과정이 복강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몇 주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당뇨도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과 2형도 모두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가요? 1형은 안 됩니다. 1형은 안 돼. 안 돼. 아. 제가 어제도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많죠. 오셨어요. 1형 당뇨신데도 혹은 BMI라는 그 저희 한국은 국가 보험 대상자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BMI라는 비만도인데 그게 좀 미달이시거나 아니면 1형인데 본인이 1형인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2형만 됩니다. BMI, 다른 말로 비만도 혹은 체질량 지수 27.5가 넘는 분 중에 2형 당뇨. 이분들만 수술이 해당되고요.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당뇨 환자 중에 한 몇 프로 정도가? 한 4분의 3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럼 그 정도 되는군요. 그럼 원장님, 그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수술 치료와 내과적 치료 두 가지를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민감한 내용은 맞습니다. 당뇨 치료라는 게 보통 내과 선생님들이 대부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같은 내분비외과 의사들이 뭐 진료 현장에서 투약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한 개인의 경험이나 한 병원의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좀 위험하고 그렇죠. 2017년에 장기간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있는 당뇨 수술 또는 당뇨병 전문 병원들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5년간을 모은 자료인데요. 약물 치료한 군과 수술 받은 군을 비교했더니 수술 받은 군은 89%가 약물을 끊었습니다. 인슐린은 대부분 다 끊었고요. 근데 약물 치료군에서는 완치 수준 당화혈색소 6.0이라는 이제 라인을 걸어놓고 그 이하로 조절이 잘 되는 프로테즈 따졌더니 5%밖에 안 됐는데 수술 받은 군은 약을 거의 끊고도 30%가 조절이 잘 되는 거의 완치 아니면 준완치 수준으로 조절이 잘 되더라. 이 데이터만 놓고 봐도 일단 치료의 우월성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치료의 지속성이 수술이 약물 치료보다 월등히 낫다. 그럼 평생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완전관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완치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완치 개념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어떤 때는 이제 부분관에 약을 끊고도 뭐 완치 수준은 아니지만 당화혈색소 6.5 이하로 조절되는 게 목표인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췌장 기능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인슐린을 끊고 그러니까 인슐린 맞는데도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화혈색소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분들은 인슐린 끊고 합병증이 안 생길 수준의 당화혈색소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삼기도 하거든요. 물론 완전관이라는 완치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뇨 환자들이 이런 수술에 좀 낯설어 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좀 괜찮다 아니면 희망의 메시지를 좀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뇨 수술을 모든 분들이 다 받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제 치료가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로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체계에서 주치의 선생님과 또 그 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수술적 치료라는 게 있고 이 수술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인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환자를 쭉 추적 관찰하다가 당이 컨트롤되지 않는 시점이 되면 이제 좀 속된 말로 손익 계산을 해서 내가 나중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 병원도 진료. 자주 가야 되고 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중환자가 되고 이럴 가능성이 보인다면 수술하는 게 맞고요. 생활습관이 너무 모범적이고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영위가 되는 분들은 자기관리가 된다면 굳이 약을 끊겠다고 이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시러 오면 좀 저희가 더 생각해 보시라고 돌려보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거는 장기를 절제하거나 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없을 수 없죠. 식사량이 줄고 또 급격한 체중 감소가 따르고 그렇군요. 또 먹고 싶은 음식 뭐 수술하면 다 드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기간도 상당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게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단할 때부터 네. 당뇨 수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게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 듣는 것보다 당뇨 초기에 네. 수술적 치료도 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투트랙으로 가다가 이제 환자분이 어느 이 벽에 막힐 때 네네.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좀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